두뇌 트레이닝 이거 한번 해볼게요. 두뇌의 노화 방지가 기대되는 트레이닝. 두뇌의 다양한 부분에 활성화 검증된 트레이닝 모았다. 워킹 메모리를 단련시킨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진행되는 두뇌 활동 저하를 맞는 트레이닝. 두뇌의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두뇌 트레이닝. 이게 하루에 한 번씩 해야 이런 게 늘어나나 봐. 게임이 되게 많은데. 땅 따먹기 한번 가볼게요. 땅 따먹기. 서로 캐릭터를 움직여 상대분보다 많은 땅을 차지해. 파란색 캐릭터가 나다. 하얀 빈칸 이동하면 내 땅이 되고. 아, 이게 노화 방지에 상관이 있나? 그냥 게임인데? 코스를 선택해주세요. 1번부터 깜빡이는 빈칸을 터치하여 자신의 캐릭터를 움직여봐라. 1 3 그 다음 4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전체적으로 다 먹어서 한 번씩 움직인 다음에 점수를 계산해서 먹는 거구나. 와, 진짜 치매 방지네. 내가 이 정도는 아닌데? 장난? 3 한 가지만 움직일 수 있나? 2 이렇게 되면은 동점 아닌가? 어떻게 이기지? 똑같이 먹는데? 내가 아까 1을 먹었어야 되나? 그럼 내가 지잖아. 내가 이거 어떻게 이기지? 3 3, 1, 2로 가면 된다고. 1을 먹으면 내가 2를 먹잖아. 그 다음에 또 1을 먹으면 못 오나 혹시? 아, 못 오는구나. 갈 데가 없으면 한 번에 많이 뛰어넘을 수는 없군요. 이렇게 막아야 되는구나, 길막을. 오케이, 오케이. 봉쇄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 녀석이 못 오게 3을 내가 먹으러 가는 거지. 봉쇄해버리셈. 봉쇄해서 못 오죠? 그럼 나머지 내가 다 먹는 거야? 오케이. 그냥 막아버리는 게 제일 먼저네. 좋았다. 내가 노화 방지가 된다. 상대방의 진로를 막아야 돼. 근데 이 녀석이 살을 먹겠지? 바로 시작할 때? 막고. 그럼 여기를 막고. 그 다음에 나도 빨리 가야 돼. 이렇게 하면은 점수 몇 점이지? 오케이. 그럼 내가 4점 먹으니까 9점 되겠다. 그쵸? 간단. 좋아. 이거 정말 내가 좋아진 거 맞나요? 마지막. 상대방 이동범의 규칙성이 있다. 대결 속에서 그 규칙을 발견해라. 뭔 규칙이 있다는 거지? 여기를 막아야 돼. 그래서 여기를 막으면 나머지 하나는 내가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2점보다 1점을 먹어. 가운데를 막아버려야 돼. 역시 좋았다. 너무 간단하군요. 땅 따먹기. 6070 넘었다고? 어, 릴렉스까지 해야 돼? 더 하드한 지옥 트레이닝 없습니까? 지옥 트레이닝. 아, 여기 나왔군요. 들어가야 나오는구나. 이거 하고 지옥 뒤집기. 지옥 뒤집기. 카드를 뒤집어 같은 숫자의 짝을 쌓아주세요. 뒤집은 카드에 두 장의 카드가 같은 숫자라면 사라집니다. 한 카드를 두 번에서 뒤집었는데 짝을 맞춰서 없애지 못하면 오답으로 처리. 모든 카드를 없애달라. 이것도 기억력이죠? 우선은 레벨 2부터. 왜 레벨 2부터 나를 고평가하는 거죠? 바로 1레벨부터 아니에요. 시작. 처음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0908. 오케이. 잘하네요. 계속해요. 완벽해요. 어때요? 이거 거의 10대 정답률 100% 거의 10대 수준이야. 비켜. 첫 지옥 뒤집기는 어떠셨나요? 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줘. 규칙을 복습해볼까요? 카드를 뒤집어 아, 필요 없어. 돌려.
같이 뒤집어 놓습니다. 숫자가 다르면 오답입니다. 그리고 오답의 수로 정답률이 결정됩니다. 8만 안 나오는데 정답률로 레벨이 오르거나 내려가거나 지역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레벨을 조절합니다. 10대 수준은 안 좋은 거 아니냐고. 왜 10대들이 머리가 제일 핑핑 돌아가죠. 그럼 계속합시다. 85% 이상이므로 레벨 업! 오케이. 이게 어려워질 게 있나 뒤집기. 이게? 뒤집기가? 많아지나? 아, 시작. 좀 많아지나? 안 많아졌는데? 뭐야? 왜 벌써 빨개? 색깔이. 굿! 빨간색이 따로 있군요. 이런! 어? 좋습니다. 좋아요. 하나 오답됐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막 하면 안 되는데. 정답률 83%. 한 번 틀렸는데 83이야. 겨우겨우 해내는 레벨에서 계속 시도해보죠. 겨우겨우라뇨. 말씀이 좀 이상하신데요. 그냥 한 번 틀렸는데요. 84% 이하이므로 완전, 레벨 유지. 완전 열받게 하네 사람. 이 박사님. 지옥 뒤집기. 사람의 자존감을 뭉개고 있어. 시작. 겨우겨우라니. 오케이. 어? 4번 나왔었는데? 뭐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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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요. 계속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번 너무 막혔다. 아. 정답률 65% 이하. 다시. 이건 버림판. 다음은 레벨 다운. 아이. 지옥 뒤집기. 너무 하시네 진짜. 시작. 와우. 나이스. 잘하네요. 순서대로 해야지 말아야겠어. 오히려 더 헷갈리거든요. 계속해요. 오케이. 모두 정답. 정답률 100%. 바로 올려주세요. 박사님. 이번엔 거뜬했군요. 저 레벨 10까지 문제가 어려운 없습니다. 레벨에 도전하겠습니다. 끝에서 해야지 더 외우기가 쉬워. 85% 이상이므로 순서대로 레벨 더 헷갈리는 것 같아. 지옥 뒤집기. 말만 지옥 뒤집기야. 뭐야? 시작. 여기였나? 굿. 어? 09? 여기 아니었나? 좋습니다. 여스맨. 02. 좋아요. 여우. 완벽해요. 간단. 정답률 100%. 선생님한테 말 대꾸 하면 안 된다고? 질문이죠. 아, 간단했나 보군요. 그럼 한 번 더 레벨업입니다. 85% 이상이므로 이거 뒤집기 마리오에도 있지 않나? 지옥 뒤집기. 어, 시작. 많이 생겼다. 조금 많이 생김. 오케이. 0204였어. 잘하네요. 게이드. 계속해. 끝났죠? 모두 정답. 팔이 없는 한 나의 승리다. 비켜. 나의 뇌는 죽지 않았어. 내 뇌는 살아있다. 이것도 쉬웠나요? 가자. 그럼 이 레벨은 어떨까요? 고려해보러 갑시다. 85% 이상이므로 레벨 업. 우와, 벌써 레벨 5야. 지옥 뒤집기. 시작. 이제 길어졌어. 끝에서부터 끝에. 54. 09. 4. 굿. 20, 12. 어? 좋습니다. 어이쿠. 어, 봤는데? 어디서? 어? 09. 09 어디서 봤지? 침착해. 못 봤어. 오케이. 좋아요. 이거 뭐였지? 20. 아유, 봤는데? 09 어디서 봤는데? 여기서 봤나? 위에서 봤나? 여기서 봤나? 침착하게. 아, 여기 있네.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많이 틀렸다. 정답률 70%. 다음은 저렇게 많을 때는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을 때는 지옥 뒤집기. 조금일 때는 반대서 하는 게 기억하기 쉬운데. 시작. 이번에는 위아래 순서대로 갈게요. 0906
12, 13, 8, 1. 오케이. 8, 1. 이거였나? 잘하네요. 계속해. 요스맨. 12 받지 않았나? 안 받나? 09. 13. 13 이 정도였는데? 오케이, 맨. 16. 이랑. 아. 이걸 안 했나 내가? 유명합니다. 한 번 틀렸네. 정답률 85% 이상. 이름은 어비죠? 어라? 벌써 3분이군요. 남은 2분가량. 방심하지 말고 뭐야? 힘냅시다. 아, 시간이 남아서 또 하는 거요? 85% 이상이므로 아 5분만 하나 봐. 무조건 어. 5분만 하나 봐. 지옥 뒤집기. 집중력도 너무 오래 지속되면 힘들다고 하거든. 어, 시작. 뭐야? 이건 왜 이렇게 길쭉해졌어? 큰일인데? 이렇게 가야지. 에이드 운이 좋았다. 좋습니다. 아싸뵤. 어? 16? 좋아요. 어? 아. 10화 어디서 나왔지? 여기서 나왔구만.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정답률 80%. 아 85가 돼야 되는데. 다음은 그래야 올라가. 레벨 유지. 까비. 지옥 뒤집기. 레벨 10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시작. 19, 16. 오케이. 잘하네요. 이득 이득. 야 그 위에 거 뭐였죠? 뭐 나왔지? 아 기억이 안 나. 물어보면 안 돼. 계속해요. 18, 7. 어 7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면 다른 걸로 기억하면 돼. 그럼 남은 거 맞추면 되니까. 여우스맨. 여기였나? 오케이. 끝. 모두 정답. 좋았다. 정답률 100%. 저희 집중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군요. 다음은 레벨 업. 뭐 레벨 몇까지 있는 건데? 지옥 뒤집기. 시작. 오이. 굿. 어? 12 본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집중 못했다 지금. 다 깠는데요? 좋아요. 7? 어이쿠 침착하게. 어이씨.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다. 운빨. 정답률 운빨캠이라고? 69%. 운빨캠인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난 6까지인가?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마십시오. 66% 이상.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레벨 7에서 끝났으면 유지. 아 유지야? 떨어지진 않는구나. 지옥 뒤집기. 메이시면 떨어지지. 야 이거 너무 많아. 시작. 침착하자. 위 아래로 봐. 20, 16. 업공 1. 아 여기였다. 아닌데? 당황하지 말고. 아 똥망했다 이거. 오케이. 6 어디서 봤는데? 망했고요. 어디지? 잘하네요. 15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다. 계속해요. 20 어디 있었지? 여기 있구나. 아 이번엔 똥망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말렸어. 수고하셨습니다. 정답률 65%. 이게 바로 집중력의 차이야.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안 된다. 뭐라? 벌써 5분이 지났군요. 오늘도 떨어졌지. 수고하셨습니다. 5분이 넘었기 때문인가?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이 넘어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7레벨까지 갔다. 오늘부터 그래프에 기록합니다.
트레이닝 그레이드. 어? 안 올랐어? 7까지 갔는데? 아, 레벨업 같은 거구나. 오케이. 그레이드 업. 말이 안 되지. 그레이드 2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가장 열심인 지옥 뒤집기 끝. 하루에 지옥 트레이닝 두 개를 하였으면 표창장을 드립니다. 7을 기록했기 때문에 표창장을 주셔야 한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7이라면 몇 살입니까? 몇 살인지 빨리 알려줘. 상장몽몽. 난임. 지옥 계산 8만 아니었어도. 근데 나이는 어떻게 알려주죠? 아까 그건 알려주던데. 집중력 측정? 이건 뭐야? 지옥 계산 최고 기록이 300 이상이면 선택할 수 있다. 아, 나 200밖에 안 되지? 할 수도 없네. 즐길 수조차 없어. 기록. 트레이닝 파트너는 뭐야? 트레이닝 파트너. 아, 가족들이랑 하는 거야? 측정 불가해. 박사어로. 두뇌 광자를 볼 수 있다. 뭐야 이거? 이게 뭐죠? 휴대전화나 컴퓨터 같은 기기는 여태까지 말하신 거를 다시 볼 수 있다. 본 거. 너무 명언 같은 거 다시 보고 싶은 경우에 1회가 아예 없네. 오프닝만 두 개였네. 이거는 또 내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은 뭐가 있나? 기록 전송 설정. 설정도 안 풀린 게 있어? 얼굴 변경. 박사 설정? 박사 설정. 마음에 안 들어. 아, 목소리를 끌 것이냐 안 끌 것이냐 그거밖에 없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졌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게임 갈게요. 방송 안 하더라도 해야겠어. 진짜 정보 중독이야. 이게 너무 정보에 의지되다 보니까 뇌를 잘 안 쓰게 된다고. 특히 기억력. 기억력은 쓸 일이 없죠. 왜냐면 검색하면 다 나오고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뇌를 너무 안 쓴다. 이게 길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길을 못 찾는 거는 그것도 있는 거니까. 기억력이랑 집중력의 차이도 있는 거니까. 게임할 땐 써야 된다고? 그러게. 나중에 출석 도장 보여달라고? 자, 친구 모아 아파트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잠깐만 카테고리 좀 바꾸고.